지금 검찰 개혁이 완수되었습니까? 검찰 개혁 완수될 때까지 촛불은 이어져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19일, 26일 서초에서 계속 촛불 지키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대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지난 국정농단 촛불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에 깃발이 휘날렸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매 집회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이끌었던 것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용감한 대학생들은 검찰개혁과 자한당 해체를 위해서 열심히 촛불에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에 함께 참가하자는 대저보가 붙고 있고 또한 검찰개혁과 자한당 해체를 외치는 1인 시위가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활동에 많은 학우님들께서 문자와 댓글로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런 분위기를 받아서 저희는 학내 촛불 참가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계속 촛불을 들겠다는 의미에서 11월 2일 학생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촛불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초청해구 자유한국당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적폐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2의 촛불혁명 우리가 완수합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주 서초동에서 그리고 11월 2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9월호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방해하는 토착외구 자한당은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H.O.T의 빛이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촛불과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라!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은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란 느낄 때 언제나 내게 힘이 돼준 사람들을 잊고 살아줘. 빌딩을 더 지쳐 더 쓰러지지 말고 당신의 내일을 생각하며 일어나요.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쓰러뜨릴 순 없어 알고 있죠. 세상에 들어가는 모두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크지 못하게 하.
노래는요. 네, 제가 저번 주 집회 때 촛불 하나를 소개했을 때 제가 H.O.T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 가지고 그 말 H.O.T 팬들 여러분과 그리고 G.O.D 팬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촛불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밟고 눈치는 나의 몸짓 저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내게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